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9일 아이폰 노그릇 에디션 공개 임박, 피트, BH와 인터플렉스의 얄궂은 운명입니다. 자, 아이폰 유저분들은 기대가 많으시겠네요. 저는 갤럭시 유저라. 근데 아이폰이 진짜 예쁘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디자인을 뽑아내죠?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은데 저는 그 시스템을 못 쓰겠어요. 저희 맥 컴퓨터도 그냥 집에 디자인으로는 사놨는데 인테리어용.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삼성이랑 전부 이게 방향도 반대고 뭐가 다 반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새롭게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 예쁘긴 한데 못 사겠어요. 어쨌든 간에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폰. 그렇죠? 화소가 뭐 몇억 화소가 나오지도 않는데 갤럭시는 맨날 뭐 달 표면을 땡겨서 찍는다고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사실 젊은 층들은 달 표면 찍는 거에 관심이 없고 달을 어디 가서 찍겠어요? 달 뭐 개기월식이나 이럴 때 한 번씩이나 찍지. 두바이 초콜릿 지금 찢어가지고 그 단면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더 좋죠. 젊은 층들은 아이폰을 산다. 그래서 아이폰 16이 드디어 나온다. 원래 이 아이폰 신형 시리즈 나올 때 대부분 9월 달에 나와. 9월 중순 정도, 10월, 9월 10일, 12일, 뭐 15일 이 정도에 항상 나왔어요. 이번에도 9월 10일 날 발표하려다가 이번에 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처음으로 있다네요, 지금. 그 해리스랑 트럼프가 뭐 드디어 합의가 끝났나 보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땡겨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는 뭐 애플에서 발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8월 26일 날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이메일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자, 근데 애플 허브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야, 이거 이름도 진짜 애플에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이거 팁스터. 팁스터라고 처음에 막 유출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막 몰래 유출하고. 근데 뭐 이것도 요즘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제조사한테 얘네 돈을 주고 너네 언제 유출해라. 이게 소스를 준대요. 뭐 진짜냐 아니지 그 거래자들만 알죠. 모르겠죠. 그 내부 저기나 아니면은 저기도 있어요. 옛날에 한때 그 애플 기사 보면은 다 기자님들이 무슨 뭐 대만의 거밍치 연구원에 따르면 그거 많이 보셨죠, 그거. 그분이 그 대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거 적중률 높아서 뜨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적중률 떨어져서 순위가 막 팁스터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 폰 나오기 전에 유출시켰는데 그 유출하고 실제치랑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팁스터 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보원이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1등 하는 사람이 그 내부에 정보원이 있대요. 그게 만약에 정보원이 빼낸 거라면 이거는 저기 불법인데 뭐 그게 또 아까 전에 시킨 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겠죠. 소송하고 뭐 난리인데 어쨌든 그게 팁스터 계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애플 허브에서 올린 요 초대장 요건 진짜예요. 뒤에 가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 초대장인데 이게 9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2시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오겠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극장 그래서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극장인데 스티브 잡스는 없죠. 팀 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초대장이 CNBC에서는 이 시리야 하면 탁탁 이런 게 나오죠. 시리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지금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게 시리가 뭔가 업그레이드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초대장을 보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 허브는 애플 공식 계정이 아니라는 거. 자, 애플 허브. 자. 이것도 애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은 못 내리죠. 자, 이런 거예요. 스펙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스펙은 그날 팀 쿡이 공개해야 되는데 이제 스펙이 다 이거 이 사람이 예측한 거. 이거 예측해가지고 실제치랑 맞으면 이제 명성이 드높아지고 언론에서 다루고 막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 이러니까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 맛에 지금 팁스터 순위 1등 하시는 분이 뭐 우리나라 저기 그 기자분 한 분이 그 저기 외부로 인터뷰를 시도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정치글만 엄청 쓰는 사람인데 여기 흥미있어서 취미로 하고 있다. 나는 뭐 돈 받은 것도 없고 나 아예 취미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서 그렇지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아이폰 16, 16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이게 위로 갈수록 스펙이 커지죠. 이 색상까지. 이 색상도 예측한 거죠, 색상. 지금 노트그릇 에디션이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색깔이 뭐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폰 역사상 최악의 색깔이라는 지금 자꾸 평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트그릇 같다.
노크르 에디션 나온다. 뭐 이거 맞출지 모르겠으나 자 이분은 이렇게 예상했어요. 아이폰 16은 요 색깔, 아이폰 16 프로는 요 색깔, 아이폰 16 프로는 요 색깔, 16 프로 맥스는 요 색깔일 것이다. 화이트를 예상한 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스펙을 쫙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뭐 이게 맞으면 이제 뭐 자 이거는 소니 딕슨이라는 이 지금 그 또 팁스터예요. 팁스터인데 이분은 하양, 검정.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레이고 요거는 또 겹쳐요. 이거 노크르데이션. 그래서 지금 자꾸 이 색이 왜냐면 이게 애플이 청동기 색을 쓸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우리 유물 국립박물관 가면은 이런 색깔 많지. 이런 색깔을 지금 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노크르. 자, 노크르데이션 과연 나올지. 지금 공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니 딕슨 팁스터도 예상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 마인부입니다. 자, 저 드래곤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프리저가 제일 셀 줄 알았더니 마인부가 있었죠. 그리고 마인부 이 뚱뚱하네. 얘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얘 착한 놈이었죠. 나중에 마른 놈이 그 최종 보스였죠. 그것 때문에 원기옥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 근데 마인부인데 이분도 팁스터인데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초대장. 이 가짜 초대장을 올려놨어요. 이 가짜입니다. 아까 애플 시리의 그 불타오는 게 진짜 초대장이에요. 자, 이런 팁스터들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팁스터들의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또 이번 기회에 또 많은 팁스터 순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그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부품주들을 봐야겠죠. 자, 이게 경연성 PCB라는 건데 인쇄 회로 기판인데 경성, 리지드,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F, 플렉서블한 부분도 있어. 같이 들어가요. 이게 여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있을 경우에 따로 버튼이 없더라도 스마트 터치를 통해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안에 기판이 경성,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LFPCB예요. 리지드랑 플렉서블이 같이 있는 거. 요게 기술입니다. 자, 요런 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애플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BH의 지금 그 저 리포트인데요. BH의 저기 보시면은 매출액 구성이 예, FPCB가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 근데 여기 나눠져 있군요. 국내 중화권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북미가 있고, 그걸 합치니까 61%가 FPCB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L이 붙으면 리지드 경연성 PCB가 되고요.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20% 있고, 전장용 FPCB가 있습니다. 어쨌든 FPCB로 다 돈을 벌어먹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랑, 그리고 대만의 플렉시움, UMTC 이런 거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요 보고서에서는 해놨는데 뭐 요거예요. 12개월 포워드 PR로 했을 때 지금 일본의 이비덴은 23.70, 대만의 두 기업은 17.8이 18.93인데 이 지금 BH는 6.96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이게 인기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PR이 높다는 게 단순히 이 수치로만 계산해서 그러면 주식 투자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이걸 딱 PR 치면은 온갖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데 딱 쳐가지고 낮은 거 그럼 사. 그거 오르면 높은 건 팔아요. 그럼 내려. 아, 그럼 누가 주식 투자가 고민을 해요. 그냥 기계에다가 이거 입력해 놓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일본의 이비덴이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3.70. 가장 인기가 많아서 높은 걸 수도 있어요. BH가 인기가 낮아서 낮은 걸 수도 있고. 이걸 보고 단순히 낮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어그룹을 비교해봐서 1등은 어느 정도의 PR을 받고 있고 꼴등은 어느 정도의 PR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뭐 보는 게 아주 의미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16.49라서 지금 뭐 이비덴의 8.39에 비해 두 배인데 아 자기자본이익률도 이렇게 두 배인데 뭐 PR이 낮다 뭐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PR이 단순히 인기가 없어서 낮은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근거가 조합이 되면은, 그쵸. 그럼 이제 저평가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겠죠. 단순히 뭐 PR 요거 수치만 보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주식 투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비덴입니다. 이비덴, 일본의 이비덴인데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 이래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고요. 2020년도에 한번 레벨업 된 뒤에 지금 4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 FPCB 업체는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이비덴은 오르지 않았고요. 대만 업체 것도 하나 볼까요? 아까 비교 기업으로 거기서 삼았으니까 플렉시움 인터컨넥트 이것도 보시면은
네, 별 변화가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얘네들은 2018년부터도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대만 증시든 니케이 증시든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그런 큰 움직임도 FPCB 업체는 별로 저기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FPCB 업체가 다들 어떤 큰 대세 상승의 흐름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죠. 오늘까지예요. 9월 4일에서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가셔서 보셔야죠. 왜냐하면 PCB 관련 업체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터플렉스와 BH의 얄구도 운명이라고 항의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영풍그룹의 저기 인터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영풍그룹이 우리가 막 고려화연처럼 막 그 비금속 파고 이런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본업인데 관계회사나 자회사에 이 PCB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다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테라닉스 전부 다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여기 다 참여했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뒤로 일단 넘어갈게요. 네,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영풍그룹인데 영풍그룹의 관계사에 영풍전자 있죠. 영풍전자도 같이 FPCB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BH랑 경쟁사고요.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테라닉스 전부 다. 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PCB 업체의 대명사격인 회사들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다 인쇄회로 기판 제조 있죠. 인쇄회로 기판, 시그네틱스 반도체 패키징이고요. 자, 영풍은 이런 알짜 IT 회사들을 엄청 갖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무슨 지금 얄궂은 운명인가? 자, 인터플렉스도 똑같죠, 이거. 자, 여기서 플렉서블한 부분이 있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PFSP. 아, 그러니까 LFPCB. 그쵸? 요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가 여기에 대장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아이폰 X가 출시될 때, 요거는 이것도 영풍전자 겁니다. 영풍전자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리지드도 하고 있고 플렉서블도 하고 있고, 그렇죠? 리지드 플렉서블 맞죠? 네, 영풍전자도 이걸 하고 있다. 쭉쭉 넘어가면서 볼게요.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아이폰 X가 자꾸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플렉스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 인터플렉스의 FPCB가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인터플렉스가 애플향 TSP용 터치패널용이죠. RFPCB 총 소용량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때 팽당하게 돼요. 결국 뒤로 가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런 것도 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플렉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하라고 3억 5천만 원 벌금 물렸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 뉴스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도급업체에다가 일을 줘놓고 애플한테 자기가 일을 뺏기니까 어쩔 수 없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거 너 잘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망신이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BH가 수혜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향을 양쪽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갤럭시에도 하고 애플에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때 RFPCB 여기 나오죠. 리지드 플렉서블 PCB 생산 판매 중단 및 잔여사 처분. 2021년 10월 15일. 자, 삼성전기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면서 RFPCB 생산 판매 중단하고 잔여자산 다 처분해버렸어요. 대박 났죠. 왜냐하면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도 납품하니까 삼성전기가 삼성 디스플레이 주는 물량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기 큰 게 나가버렸어요. 그다음에 같이 경쟁하던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아이폰 X 이후로 쭈쭈쭈쭈쭈. BH 혼자 남았네요. 그게 얄궂은 운명이란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풍전자 아까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영풍전자랑 BH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애플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영풍전자가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영풍그룹의 인터플렉스, 영풍그룹의 영풍전자. 두 번을 당한 겁니다. 영풍그룹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BH에게는 굉장히 좋고요. 한 줄 매듭형입니다. 안타깝지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일지어다.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 또한 능력